이 시간에는 볼륨 저항을 연결을 해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 제조사마다 이제 볼륨 저항이 저항값이 다 다른데요. 이 LS 거는 여기 설명서에 2-13에 보시면은 여기 볼륨 저항 1에서 5kΩ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5kΩ의 볼륨 저항을 사용하면 됩니다. 볼륨 저항을 구매를 하시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 납땜을 한 건데 지금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볼륨 저항 사면은 이렇게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돼 있죠. 이 명판, 명판 따로 사셔야 되고 여기 손잡이, 이 손잡이도 따로 사셔야 됩니다. 이거 한 세트로 사야 되는데, 한 세트 가격이 한 4, 5천 원? 예, 그 정도 가격이 갑니다. 볼륨 저항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외관상 보면은, 모양이 똑같고요. 또 뒤집어 봐도 외관상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1kΩ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10kΩ입니다. 예, 그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저항을 보실 때는 여기 B102, 여기서 뒤에 2자리 숫자는 이 0에 대한 승수, 0이 추가로 뒤에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에다가 2번이니까 0이 두 개가 더 있다. 그러면 1000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kΩ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103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0이 3개 붙죠. 3개 붙으니까 만옴. 만옴이니까 10kΩ.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여기에 10kΩ을, 이제 여기 인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kΩ을 딱 찍어 놓으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숫자로 했는지는, 저도 좀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자재래도, 알고 있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볼륨 저항을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영상, 인버터 영상, 이 영상 하나를 왕초보 탈출하기 인버터 편에서 보시면은, 이 볼륨 저항을 제가 이 10kg짜리를 썼었습니다. 10kg. 저도 찍고 나서 보니까 10kg짜리 볼륨 저항을 가지고 1kg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한번 보시면은요. 1kΩ. 1kΩ은 1000옴이 되겠죠. 1000옴인데 아까 B102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는 이제 0의 숫자, 0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에 2가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1000옴, 1kΩ이 1kΩ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10kΩ 10kΩ는 만 옴이라고 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B103. 이 3은 0의 개수니까 0이 3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10에 숫자가 3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옴. 이렇게 하면은 10kΩ이 되겠죠. 만약에 인버터 1에서 아까 5k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kΩ은 어떻게 될까? 5kΩ은 B502가 되겠죠. 그러면은 50에 0이 두 개가 붙으니까 이렇게 옴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거는 5kΩ 볼륨 저항의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볼륨 저항의 저항을 테스트하기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과 3번을 테스트하게 저항에다 놓고 체크를 하면은 이 볼륨 저항이 몇 옴짜리인가에 대해서 체크가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하게 저항에다 놓고 여기에 뭐 서로 이렇게 손이 닿으면 안 됩니다. 손이 닿으면은 이제 사람도 1kΩ 이 저항이 체크가 되니까 안 되고요. 여기에서 1번과 여기 보시면은 1번과 3번, 1번과 3번을 딱 체크를 하면은 자,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1.017kΩ, 1kΩ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1kΩ짜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103은 10kg죠? 10kg 나오나 체크를 해볼까요? 1번과 3번. 1번과 3번을 딱 체크를 하면은, 예, 9.8kΩ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10kg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k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에 볼륨 저항을 지금 연결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2-7에 나와 있습니다. 2-7에 이렇게 단자 결선도라고 해서 쭉 보면은 저항 여기 있죠? 여기 CM에, 여기 네모난 거 CM에 연결을 해서 하나는 VR, 하나는 V1으로 연결하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저도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결국, 아는 사람만 알아라. 뭐 이런 표시인지 초보자가 만져도 알아볼 수 있는 설명서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여기 좀잘 나왔습니다. 가변 저항이 1에서 5kΩ 사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VR, V1, CM 이렇게 있는데 번호 아까 단자가 있었죠. 1번, 2번, 3번. 1번은 CM, 2번은 V1, 3번은 VR로 연결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CM, V1, VR. 한번, 요대로. 그리고 이대로 결선을 해야 됩니다. 꼭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CM, CM에 연결합니다. 여기, CM에 이렇게 물렸습니다. 여기 2번 V1에다 연결합니다. 단자 대 V1에다가 연결했고요. 3번을 VR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VR을 연결을 했습니다. 전원을 투입을 하고요. 자, 다시 초기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팬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H에 77번 가서 선택을 해서 1번, 아까 0번이었는데 77번으로 와서 선택을 해서 1번 팬 정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팬은 이제 정지가 됐고요. 설명서 4-15 보시면은 여기에 볼륨 저항으로 주파수를 설정을 하고 로더에 런 키를 운전 지령하는 경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륨 저항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로더로 이제 온, 오프 이렇게 동작시키고 정지시킨다. 그 기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1에 보시면은 드라이브 방식에서 공장
출하시에 세팅을 단자대 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로더로 연결을 하고요. 로더로 설정을 바꿔야 되고, 이 주파수에서도 현재 설정치가 로더에서 주파수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날로그 단자해서 3번에다가 설정을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브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드라이브를 보고 엔터를 치면은 현재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로더로, 그렇죠? 로더로 온오픈으로 해야 되니까 밑으로 내리면 0번. 엔터 누르면은 설정할 것인가 묻습니다. 설정한다. 엔터 한번.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를 지나서 이제 주파수 FRQ에 설정이 지금 이제 0번 로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로더를 아까 볼륨 저항은 3번이라고 했죠? 3번 하고 엔터 누르면 설정할 것인가? 깜빡거립니다. 한다. 엔터 한번 다시. 자, 이렇게 예,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쳤고요. 여기에서 볼륨 저항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설정된 주파수,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설정을 하고 로더로 돌리면 돌아가겠죠? 10. 자, 돌아갑니다. 그렇죠? 돌아가고 정지하고 싶다. 네, 정지. 돌리고 싶다. 런키. 근데 나는 속도를 올리고 싶다. 올리면은 쭉 올라가죠. 최대로 올려보면은, 아, 이렇게 최대로 올라갑니다. 내릴 때는 이렇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지금 다 내렸죠? 예, 다 내려도, 자, 올라갈 때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설정값이 보시면은 ACC가 5초, 그리고 이제 정지 시간이 10초가 되어 있습니다. 정지 10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고 멈추면은 이렇게 여기서 멈추면은 횡도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kΩ 볼륨 저항으로 모터를 한번 구동시켜 봤습니다. 처음 영상할 때 제가 10kΩ 볼륨 저항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1kΩ과 10kΩ의 차이는 10배가 되지만은 실제 여기서 볼륨 조정을 할 때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0kΩ이 저항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10kΩ보다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한 공장에서 이렇게 볼륨 저항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버터 100마력짜리에 이제 볼륨 저항을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갖고 설치를 해준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텐텀 볼륨, 뭐 1kΩ을 10바퀴 돌리는 그런 볼륨 저항인데, 이거는 14바퀴까지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더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이 볼륨 저항으로 한번 돌려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조절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륨 저항을 바꿔 봤습니다. 제가 한번 돌려 보면은요, 저항 값이 돌리면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죠? 일반 볼륨 저항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100%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천히 돌아가는 거죠. 자, 보시면은 천천히입니다. 돌리는 거는, 자, 여기서,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 제가 한 바퀴 돌렸습니다. 5, 6밖에 안 나오죠? 또 돌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20을 맞추기 위해서는 돌렸다가 뭐 이렇게 딱 맞추면은 20까지 딱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돌려도 여기에 올라가는 주파수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100마력짜리 인버터 사용을 할 때는 이러한 볼륨으로 조금만 움직여도 팍팍 움직인다라면 기계가 무리가 가니까 이런 볼륨 저항을 달아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잠시 끄고요. 오늘은 이렇게 인버터 볼륨 저항을 연결을 해서 로더에서 온오프를 하는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CM과 P1을 연결을 해서 볼륨 저항을 올려서 동작시키는 거, 오늘처럼 로더로 온오프 시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냥 주파수 연결하고 PM으로 P1과 CM으로 동작시키는 방법.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대로 1번은 CM, 2번은 V1, 3번은 VR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2번과 3번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